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21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과는요, 부사자리나 바이 뒤는 재귀대명사가 정답. 드디어 이제 격화기를 마치고 어떨 때 재귀대명사가 답이 되는지를 얘기해 줄 거고요. 재귀대명사는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이제 답이 될 때가 됐다라고 제가 특강 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너 답이 되기만 해봐라 하면서 계속 격화기 문제 위주로 나왔으니까 이제 재귀대명사가 답이 될 수 있다. 근데 재귀대명사는요, 일단은 딱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재귀대명사 답이 되는 세 가지 경우, 그거를 챙겨줘야 되고요. 기초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재귀대명사가 뭐다 이런 거 기초반에서는 막 이런 거 다 설명하거든요. 그래, 만드는 방법도 얘기하면서 마이셀프라는 게 있고 뭐 힘셀프가 있는데 차이점 잘 봐라. 나 자신 할 때는 마이 소유격에다가 셀프를 붙이는데 그 자신 할 때는 목적격에다 붙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약간의 이런 뭐 외워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우리는 요 정도는 넘어섰다. 요 정도 넘어섰다라고 예전에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아주 제가 강사 초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셀프가 뭐겠냐, 셀프의 뜻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누가 물이요라고 얘기, 물은 셀프입니다 하면서 완전히 헛소리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 뭐 일단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저는 그건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떨 때 시험에서는 답이 되는지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것부터,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법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딱 봤더니 부사자리야. 부사자리라는 건 뭐냐면 얘처럼 주어하고 동사의 사이에 모집을 해야 하는 게 부사자리잖아요. 그때 밑줄이 거의 있다 그러면 그냥 재귀대명사가 답이에요. 왜? 다른 대명사는 부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올게 다 와 있어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요. 역시 완전한 문장 다음에 밑줄이 있어도 부사자리 맞죠? 그래서 재귀대명사만이 여기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패턴의 재귀대명사가 답이 되는 문제고요. 이런 걸 우리는 재귀대명사의 강조용법이라고 불러요. 강조용법.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제가 영상 찍으면서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 책꽂이 같은 거에 제 면도기가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 좀 치우고요. 이거 좀 치워놓고 강의 찍을 걸. 뭐 편집 없이 또 이런 어떤 삶의 모습 자체도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갈게요. 얼마 전에 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저기 유튜버로서 자리 잡는 법, 구독자 10만 되는 법 하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를 늘리고 있더만, 마치 저 주식 잘하는 법 한 사람은 주식으로는 돈을 못 벌고 그 책으로 돈을 버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하는 얘기가 편집을 안 한 영상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는 학생들은 그런 구독자들은 참지를 못한다. 영상이 긴 거를 참지를 못한대요. 좀 참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요. 공부하세요.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너무 편집 위주의 기술을 구사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본질을 전달은 할 거예요. 강사입니다.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일 쉬운 패턴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선택지가 모두 재귀대명사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귀대명사인지 알겠는데 힘셀프 쓸 거야, 댐셀프 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재귀대명사인지 알겠는데 댐셀프 쓸 거야, 헛셀프 쓸 거야, 이거지. 이때는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확인해 준다라는 소리인데, 당연히 저 앞쪽에 뭐가 있겠죠. 근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게 안전하겠네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미스터 리의 학교 전시, 학교가, 그러니까 여기 학교입니다. 학교 주어가 여기까지네. 미스터 리의 학교는 exhibit이 전시하는 거죠. 뭐를? pictures, 그린, 그러니까 그림들을. 근데 그건 누가 그린 거냐면 애들이 그린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겠죠.
근데 그 애들 자신이라는 표현이 필요하니까 children은 복수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themselves가 답이 되는 건데 이 애들이 직접 그렸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근데 himself를 답을 한 친구가 있어요. 앞에 미스터 리가 있으니까 일단 미스터 리가 그린 그림이라고 보는 것도 그러니까 미스터 리가 직접 전시한다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미스터 리가 이 전시하다 요쪽을 강조해 주려고 봤다고 보기에는 왜 무리수가 있냐면 일단 주어가 미스터 리가 아닙니다. 주어가 미스터 리의 학교죠. 그러니까 힘셀프는 더더욱 어색하고요. 지금은 내용상으로 봐도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을 전시한다는 게 맞는 상황이죠. 그지? 그래서도 이거는 재개대명사가 바로 앞에 있는 저 아이들을 가리켰기 때문에 댐셉스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뭘 가리키냐 한번 볼까요? 미스 아킨스라는 사람이 확인을 시켜줬는데 참석자들한테 댓 이하의 내용을 확신을 시켰어요. 자, 댓 이하의 내용은 뭐냐? 그녀가 핸드아웃을 자기 자신이 나눠주겠다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가깝게 있는 핸드아웃을 가리키는 상황이 아니에요. 얘는 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허셀프로 받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모두 재기대명사가 들어갔을 때는 조금 상황을 이렇게 왔다 갔다 봐주면서 아 얘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지? 뭐를 강조하는 거지? 따져주면은 풀만하다라는 거. 일반적으로는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오는 재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어를 가리키는 거고요. 얘는 바로 이 주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목적어 다음에 오는 재기대명사는 때로는 주어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적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이거는 문맥을 보면서 의미를 판단해 주는 게 안전한 겁니다. 물론 그게 목적어를 가리키느냐, 주어를 가리키느냐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풀리게끔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이 문제는 미스터 리가 아니고 미스터 리의 스쿨이니까 어차피 힘셀프는 안 된다라는 거지. 오답 소거하면 정답은 맞힐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재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여기까지고요. 재기용법은 뭐냐, 재기용법. 재기용법은 어떤 동작이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재기용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익숙한 예문이 그 introduce 요거 왜 익숙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회사에서 면접 볼때 갑자기 면접관이 자기는 영어를 잘안 쓰면서 듣는 건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기요. 한번 영어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딱 이런 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암기한 게 뭐밖에 없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 하면서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거 하잖아. 그 얘기 했다 하면 얘네들이 이제 느끼는 거지. 아, 얘 교과서 외웠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말해주세요. Thank you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혹은 뭐 the opportunity. Opportunity to tell you more about myself and my qualification. 이 정도를 딱 얘기를 해주면 자네를 뽑겠소. 그러면 기립박수. 농담입니다. 연습은 좀 다양한 패턴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옛날에 회사 들어갔을 때그 당시에 면접관이 저한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뭔가 그 현장 즉석 어떤 대응 능력, 순발력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순발력 테스트 할때 삼행시 접으세요 이런 거막 하거든. 나는 정말 뜬금없이 그 영업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기요 그러더니 한번 우리를 웃겨보세요. 순간 그냥 멍해졌지. 개그맨도 아니고 짜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웃기라니. 와, 순간 멍해졌어요 그때. 근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웃겼어요. 웃겼습니다. 뭐좀 유치한 얘기였어요. 되게 유치한 얘기로 웃겼어. 잘 얘기가 기억이 안 나. 진짜 유치한 얘기. 막 그냥 개그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동네 사는 그런 초등학생용 개그를 했는데. 다들 안 웃었는데 그 영업 부장이라는 분이 혼자서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분위기 좋아지면서 뭐 뽑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요 무슨 얘기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아 그래서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 이것을 제기용법이라 불러요. 타일러가 소개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소개했으면 이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를 쓰게 되면 타일러하고 요 허는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저 허는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 짧은 문장 안에 다른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기대명사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이 경우엔 제기대명사만이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앞에 문맥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뭐 매니저인 타일러가 그녀를 소개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문맥이 제시된다면 허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파트 5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서 뭐 뒤에 수식어 몇 개 있다고 해서 이 답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허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yourself를 쓸까 you 쓸까 너를 익숙하게 해라도 될 것 같고 너 자신을 익숙하게 해라도 될 것 같죠. 해석해보면 안 돼요. 이거는 과연 이 please 앞에 뭐가 빠졌을까를 생각해보면 명령문은 you가 있는 거야. 주어가 you입니다. 너 익숙하게 해.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지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해보자면 familiarize라는 동사의 주체와 대상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yourself가 답이 되는 거고요. 보통은 딱 봤을 때 주어. 근데 주어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경우도 조심하고요. 주어와 목적어 같으면 제기대명사 쓰면 되는데 이제 안 그런 경우 있다 잠시 후에 나와요. 근데 여기 좀 불안할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수거 표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거 표현이 나오면 지금은 introduce oneself to 요 잠깐 예문을 봤는데 이런 수거 표현이라던가 뭐 수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런 거가 일단 등장하면 제기대명사를 웬만하면 답으로 하되 여기 형광펜 칠해볼까요?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같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때로는 저게 틀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고 여기 적혀져 있는 표현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었던 표현은 뭐니뭐니 해도 help oneself to입니다. help oneself to는 자기 자신을 도와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뭐뭐를 마음껏 가져가다 먹다 그럴 때는 to the food 음식이 나와요. 쓰다 그러면 뭐 to the brochure 브로슈어를 마음껏 가져가세요 이럴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제기대명사에 이제 관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관용용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관용법 줄여서 이걸 그냥 수거예요. 수거 그냥 이거 외우면 돼. 여러분들이 아마도 by oneself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혼자서 홀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다라는 뜻도 있고 혼자 힘으로는 누가 있든지 없든 상관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 한다는 소리죠. 근데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볼게요. He always is by himself in the cafeteria. 이거는 혼자 식사한다는 소리죠. 스스로 혼자 힘으로 막 남들이 아무도 부축 안 해주는데 막 야, 나 혼자 먹을 거야 혼자 힘으로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식사한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he managed to repair the car by himself는 혼자 힘으로 차를 고친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음이 약간 다른 거예요. 영어로 제가 구분해놨죠. without others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고 without others help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혼자 힘으로입니다. by oneself는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근데 for oneself는요 주로 이제 이 홀로라는 뜻은 없고 혼자 힘으로라는 뜻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고요. 스스로 혼자 힘으로 요 뜻 위주로 가요. 그래서 이 두 예문 둘 다 그 혼자 힘으로 차를 고쳤다, 혼자 힘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남들이 도움을 안 준 거죠.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for oneself고 시험에서는 for oneself는 내 기억에는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안 나온다. by oneself가 주로 나오고요. in spite of oneself도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내가 넣어놨어요. 모르더라고 이 뜻을 학생들이 잘. 자신도 모르기라는 뜻이야. in spite of oneself는. 나는 하품을 했는데 again and again in spite of myself. 나도 모르게 하품을 했다.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저는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리 떨기야. 나도 모르게 다리를 그렇게 떨어 내가. 이거 진짜 지병이야 지병.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되게 뭐라고 많이 했다고. 제가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저기 엄격하신 부모님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아직도 긴장하면 떠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토익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나한테 하지 마! 이러더라고.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다리 떤다고. 근데 나도 아저씨인데 같은 아저씨끼리 이렇게 반말로 확 해가지고 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딱 봤더니 되게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조용히 네 그러면서 약간 조폭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참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인스파이트 마이셀프고요. 요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파트 6에서 나왔어요. 근데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인 이셀프는 자체로 본질적으로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요 예문 한번 볼까요? These days 요즘에는 광고가 큰 사업이 되었는데 그 자체로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요. of itself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치사 of itself는 시험에 역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of itself 저절로라는 뜻이잖아요. 저절로 이런 단어도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요. 2번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거로 on, once, own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by oneself랑 같은 말인데 이제 뭐 공부를 대충 하고 넘어가면 on, oneself라는 말이 막 있는 것 같고 또 by once own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함정 포인트 한번 쭉 볼까요? 제기대명사는 단독조 될수 없다. 초보자용 함정이에요. you should begin이라든가 you yourself should begin은 되지만 다 떼버리고 그냥 yourself should begin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이거 좀 어려워. 내가 하는 설명이 처음에는 잘 이해 안될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자, Mr. Lincoln이 wanted Mr. Lee to help him이냐, himself냐,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링컨이 리 씨가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그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어요. 링컨이 자기 자신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미스터 리가? 그래서 우리말 해석에 의존해서 힘셀프를 답으로 하면 틀리게 되는 문제인데, 왜냐면 이거는 주어와 일치하는 거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 자리는 주어를 가리키는 거지만, 이 주어가 아니고 헬프의 주어가 필요한 거예요. 헬프라는 단어의 의미적으로 주어가 되는 부분은 미스 리입니다. 그래서 미스 리하고 힘하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힘셀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은 누굴 가리키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힘은 미스터 링컨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상당히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문장에 동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을 때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저 앞에 있는 동사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투부정사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래서 이건 힘셀프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아까 비슷한 거 했었는데요. 미스터 김의 제안서가 반환이 될 것인데, 그한테 될 거냐, 그 자신한테 될 거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주어가 미스터 김이니까 힘셀프인가 보다 이러는데, 주어가 미스터 김이 아니고 프로포절이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힘이라고 해줘야지만, 힘이 누굴 가리키냐면 미스터 김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미스터 김의 제안서는 미스터 김에게 반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예문으로 잠깐 있었는데, help you slay yourself slay 그러면 이거는 명령문의 주어는 you거든요. 그 you가 생략된 거니까 yourselves를 그럼 왜 썼냐? yourself가 아니고 이 말을 지금 딱 보면은 한 사람한테 하는 경우에는 yourself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뭐 이런 거 연설장에서 브로슈어를 마음껏 가져가십시오라고 여러 사람 대상으로 보통 하는 말이니까 yourself를 쓰는 것도 무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명령문의 주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잘못 느끼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투부정사의 주체가 빠져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잘 주어를 못 느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보면서 그 동작 부분,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란 말이야. 이 동작의 주체가 어떤 거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기대명사를 쓰게 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재를 참 구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론이 뭐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각 과별로. 근데 그래봤자 두 페이지잖아. 딱. 두 페이지, 그리고 문제. 두 페이지, 문제. 이렇게 해서 쭉 LC, RC, 파트 7쫙 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딱뭐 2주나 3주나 한달 잡고 시험 대비하기 참 좋죠.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문제수가 좀 부족한 건데, 문제수를 많이 늘리면 그러면 단기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집을 풀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그 문제집에 어떤 문제가 여기 어디에 속하는지를 따져주면 되고요. 이 교재가 문제수가 부족한 것 같지만 모의고사 3회분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록이 아니고 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단지 이제 PDF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PDF로 제공하는 거죠. 교재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교재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문제 풀어볼게요. Although Mr. White, 아유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론을 알면 이제 막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오는 것은 부사인데 부사의 기능이 있는 게 제기되면서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850 교재라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쉬워요? 예제잖아요, 예제. 왜냐면 이 교재 850 단기 완성 교재면 정말 한 800점 학생들만 보겠습니까? 아니죠. 600점, 700점, 뭐 500점 이런 점수대 학생들도 850을 목표로 한다면 봐야 되는 책이니까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실전 연습은 항상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요거는 딱 봤더니 required가 동사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힘도 목적어가 될수 있고 힘셀프도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히는 주어 자리에 와야 되니까 안 되겠죠. 히스는 명사 앞에 와야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건 주어가 뭔가 봤더니 CEO가 주어죠. 이 사람이 데이비드 제킨스 동격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CEO가 다른 그에게, 다른 누군가 그가 있으면 A를 답을 할수 있는데, 여기선 다른 그가 없어요. 그 회사의 CEO가 곧이 사람이야. 얘네는 그냥 한 사람으로 쳐야 돼요. 이것은 동격입니다. 여기서 데이빗 젠킨스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힘을 답으라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B번이 답이 되는 거고, 해석 한번 해줄게요. 회사의 CEO인 데이비드 젠킨스는 요구했는데, 뭐를 요구했느냐? 자기 자신한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 거죠. 모든 테스트들을 그 자신의 작업자들이 해야만 하는 테스트를 자기 자신한테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영어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 만약 군인들 보면 엄격한 자기 자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되게 막 엄격한 사람은 그 기준 안에 못 들어가면 되게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막 받아가면서 나중에 막 심하면 진짜로 막 자살하거나 막 이런 사람도 자기만의 엄격한 기준 그런 거 자기 자신한테 요구를 한다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얘는 B번이 답이 되는 문제. 물론 예문에 일부러 제가 뭐 약간 어떤 자살이나 이런 얘기를 꺼내서 그건 다 그냥 어디까지 예문인 거고요. 당연히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 우리 표현이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들이대는 잣대. 자기 자신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통과하라고. 모든 테스트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B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